초현실주의는 1차 세계대전 직후 다다이즘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미술사조입니다. 다다이즘은 잔혹한 전쟁의 원인을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기성의 전통과 가치에서 찾았고 전통적 질서를 포함한 모든 것을 부정하려 했던 예술운동입니다. 다다이즘은 모든 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미학적 허무주의로 흘렀다면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성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무의식을 작품 창작의 원리로 발전시킵니다. 초현실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인물은 프랑스 시인 앙드레 브루통입니다. 앙드레 브루통은 1924년 첫 번째 초현실주의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그곳에서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작 방법을 제안합니다. 자동기술법은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무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이성의 간섭이나 억압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방법입니다.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은 데페이즈망이라고 하는 회화적 수사법을 즐겨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술가들은 전혀 엉뚱한 대상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꿈에서나 보았을 법한 비현실적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데페이즈망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들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란히 등장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현실주의는 1920년대 중반에서 30년대 후반 전성기에 이르렀으며 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전쟁과 나치의 탄압을 피해 브루통을 비롯해 다수의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이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추상 표현주의는 물론 미국 현대미술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